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너무 힘드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금방 끝날 줄 알고서 밥도 안 먹고 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자, 전 괜찮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서 그 인증 요청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면 authorize 코드를 보낸다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서버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URL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여기 있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코드는 딱한 번만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이 코드와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값을 묶어서 리소스 서버에게 보내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성공했을 때 액세스 토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매뉴얼을 한번 봅시다. 자, 구글 프롬프트 유저 포 컨센트.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승인받는 화면이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허락을 했으면 이런 코드라는 값을 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만약에 사용자가 허락을 안 했으면 에러라는 값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sample auth 2.0 server respon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내는 정보죠. 자, exchange, 교환하다. 뭘? authorization 코드와 refresh and access 토큰을 교환하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HTTP RE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카피해 봅시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정보를 receive code.php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HTML화 시키고, 뭐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 붙여넣기. 위에다가 합시다. 그리고 저걸 참조해갖고 저는 폼 태그를 만들 겁니다. 왜냐?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메소드는 포스트고, 액션은 여기 있는 호스트 프로토콜은 HTTPS를 하셔야 되고, 호스트를 입력하고, 패스는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컨텐츠 타입은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여기에서 잉크 타입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정보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요거를 일단 붙여넣기. 그리고 저는 좀 타이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요령을 좀 피울게요. 자, 우선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의 기능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카피, 붙여넣기, 이렇게 땡땡. 네.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네임은 여기 있는 요 값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value는 이 값. 자, value는 이 값들.
이거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되네요. 자동 타이핑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 닫고 br.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지 한번 보시죠. type name value. value에 이상한 값 안 섞여 있고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세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저는 디자인을 살짝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 있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width를 뭐 300px 정도 하고 receiveCode.php 한번 볼까요? receive localhost 땡땡 8888 receive token.php 가 아닌가? 아니죠, 코드군요. 이렇게 됐고, 위에 있는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인증 과정을 해볼게요. 여기다 로그인 버튼 누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의 편의성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치들을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구글이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러 가기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receive code로 이런 데이터가 오는데 여기 있는 코드값 있죠? 이 코드값은 여러분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값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PHP를 이용해서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get 해서 여기 있는 코드값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코드라고 하면 PHP는 자동으로 여기의 값을 이 URL상에 있는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PHP 모르거나 아니면 좀 너무 복잡하거나 환경이 안 갖춰져 있으면 수동으로 여기 있는 값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직접 붙여넣기를 반복하면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어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넣어야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카피 your client secret 여기에서 secret 값을 카피해서 넣고 redirect ur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거 헷갈려갖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확신은 아닌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자, 3번 과정이 뭔지 아시죠? 예, 요거를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authorization 코드를 5번으로 보내는데 5번에서 authorization 코드를 보낼 때 이 클라이언트의 URL을 정하는 거죠. 그걸 redirect URI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포스트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묶어서 리소스 서버로 보내서 최종적인 인증을 하고 그 결과를 액세스 토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리소스 서버는 우리에게 리다이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액세스 토큰 값을 출력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6번 과정에서 리다이렉션 URL 값, URI 값을 넣는 이유는 이 5번 과정에서 리다이렉트 한 URI 값 있잖아요. 그 값과 똑같은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 값을 다 얘와 6번에서 들어가는 redirect URI 값을 다르게 줬더니 거절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 리다이렉트 URI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를 뭘로 해야 되냐. 우리가 로그인 점 여기에서 리다이렉트 URI에 사용했던 이 값 있잖아요.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URI, 그 URL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폼은 자동으로 그걸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여기다가 착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예,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로그인으로 다시 가서 허용하러 가기. 그러면 여기에 코드값이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서브밋 버튼이 필요하겠네요. input type submit 이렇게. 그리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액세스 토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예. 그리고 여기 expires 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시간 동안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1시간 정도 될 건데 1시간 후에는 얘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이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액세스 토큰이 또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뭐죠? 요거 로그인 할 때 여기 access type 액세스 타입을 온라인으로 바꾸시거나 아예 지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자, 서브밋을 했을 때 여기에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생기고 여러분 그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언제든지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매뉴얼에서 리보킹 어 토큰, 즉 토큰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인데 거기에 보면 어카운트 세팅이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계정에 연결된 앱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계정들이 저와 OAuth를 통해서 연결된 계정들인데 그 중에서 저는 야학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취소합니다. 확인. 그럼 선택 취소가 되고 저는 다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으로 가서 authorize 코드를 받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refresh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리프레시 토큰은 없어요. 왜냐? 리프레시 토큰은 사용자가 허용한 그 순간 한 번만 발행되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선택 취소해갖고 다시 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사용자에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 과정을 거쳐서 허용을 하고 서브밋을 하면 이 리프레시 토큰을 여러분은 액세스 토큰과 똑같이 매우 소중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리뷰를 해봅시다.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죠. 자, 리소스 오너가 처음 접속하면 우리가 로그인을 시키죠. 그럼 인증료, 예. 그 다음에 이 주소로 가면 리소스 서버가 스콥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걸 승인하겠냐? 라고 해서 승인을 하면 그 승인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 값을 리다이렉트 URI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정보들을 묶어서 리소스 서버에게 보내면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 값을 액세스 토큰 값과 리프레시 토큰 값을 출력해줘요. 그럼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 값을 읽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업의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갱신하는 거, 액세스 토큰을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